피로 얼룩진 내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권을 장악한 한 청년이 있었다. 조국인 루마니아에서는 그를 드라큘라라고 불렀다. 이 드라큘라는 소설 속의 흡혈귀 백작이 아니라 루마니아의 왕자였던 실존 인물이다. He was celebrated throughout Christendom for his achievements against the Turks. 당시 드라큘라는 꺾일 줄 모르는 용기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잔혹성으로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친 용장이었다. What drove him again and again was a need for survival, a need for affirmation, and a driving need to torture. 말뚝 살인자로 전 유럽의 악명을 떨쳤던 드라큘라는 사람을 불에 태우고 끓는 물에 담그며 배를 가르는 등의 잔인한 구문 방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하지만 피가 아니라 벽돌과 회반죽 및 석재로 역사의 길이 남을 위협을 달성한 인물이기도 했다. 드라큘라는 궁전을 건축하고 장차 조국의 수도가 될 도시를 발전시켰으며 높은 산 꼭대기에 동유럽에서 웅장하기로 이름난 성을 세우기도 했다. 지금부터 첨단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법을 바탕으로 드라큘라의 사라진 문명에 관한 실체를 오늘날에 되살려볼 것이다. 유럽의 가장 외딴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는 첩첩산중 속에 수많은 미스터리와 전설을 간직한 고장이다. The romantic version of the country, the ruined castles, the whole vampire legend. In a way, we've had to invent all this because we don't know enough about the real thing. 현재 트란실바니아는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의 영토에 속하는 지방이다. 19세기의 소설가 브램 스토커는 트란실바니아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흡혈귀인 드라큘라 백작의 고향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드라큘라가 실제 루마니아의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독자는 드물었다. Forget Hollywood. Forget. This man really existed and he really was a vicious, extraordinarily cruel, but extremely successful leader. 실제 드라큘라는 피로 얼룩진 배반의 역사를 살아온 인물이다. 암울하기 그지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도 드라큘라는 공포의 대명사로 이름을 떨쳤다. 전설에 따르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정부의 배를 갈랐으며 전쟁 중에 사로잡아 처형한 포로의 코를 2만 4천 개나 수집했다고 전해진다. Even amongst the sick, twisted, sadistic rulers, Vlad still stands out. As a psychotic madman.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 블라드 드라큘라의 실체는 미치광이와 열정적인 전사로서의 위협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학계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 would say that he was very much a man of his times, who did what he had to do in order to survive. 이제 우리 연구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드라큘라의 실체를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한다. The written record is very sparse. The archaeology, by comparison with great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world, is sparse as well. We don't know what actually is out there. 연구팀은 유적에서 발견한 증거와 첨단 영상 기법을 바탕으로 드라큘라의 웅장한 왕궁과 성체 및 요새를 복원해 볼 예정이다. 악명 높은 말뚝 살인자의 사라진 세계를 오늘날에 되살려 보고자 하는 것이다. The modern technologies we have enable us to understand what's left behind a lot better than we were able to in the past. So we can explore inside the walls and draw conclusions about the construction without having to take them to pieces first. Makes it a lot quicker and a lot easier to do. 조사의 첫 관문인 블라드의 출생지는 트란실바니아의 심장부에 위치한 시기휴어라로 철통같이 요새화된 고장이다. 연구팀은 시기슈아라 지역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가옥에서 조사의 첫 발을 내디뎠다. This is the house.
in which in 1431 Prince Vlad the Impaler Dracula was born. 하지만 15세기 당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It was probably a single story building at that stage. What we see behind us is a 17th century addition to the building. It's not as it would have been in Vlad's day. 지금부터 드라큘라의 출생지였던 이 가옥의 본 모습을 복원해 볼 것이다. 요새의 중심부에 위치했던 이 단층 가옥은 하수관이나 수도 시설 같은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부족했다. 하지만 강에서 가져온 돌로 건축한 두꺼운 석벽은 생존의 절대적인 가치였던 안전을 보장해 주었다. 블라드의 고향은 트란실바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고장으로 손꼽혔다. 드라큘라가 태어날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방벽은 당시 축성수를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다. This effectively was the town wall, and it's punctuated with defensive towers. And behind us, we have one of the most elaborate. 성의 보루라 불리는 도시의 방벽과 방어탑은 최고 3m 두께로 건축돼 있었으며 도시를 침공하려는 적의 어떠한 공격도 굳건히 막아낼 수 있었다. If you look at the lower area, we have the crannels where they poured the boiling oil and hot water on people who were attacking the fortress. And in the upper part, we have an arrow slit. 트란실바니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었던 시기시오아라는 철통 같은 방어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시기시오아라에 세워진 웅장한 방벽의 주인은 루마니아인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후손이었던 색슨족이었다. 12세기경 트란실바니아로 이주한 1세대 색슨족은 상인과 장인으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혔다. 이런 노력 덕분에 색슨족은 교역상의 특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They were very much a race apart. The Saxons were very much associated with greed, typifying the middle classes in any era. They made money at the expense of the native Wallachians. 루마니아의 왕자였던 드라큘라의 부친은 시기시와라에 거주하던 색슨족과 특별한 무역 협정을 맺었다. 그 대가로 드라큘라 가문은 도시 방벽 내부로의 이주를 보장받았다. 이로써 안전한 보금자리를 확보한 셈이었다. 하지만 이후 1447년 드라큘라의 부친은 루마니아의 남부지방인 월라키아의 권좌를 차지하고 있던 라이벌 시족에게 암살당하고 만다. 결국 블라드도 북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꼭 돌아오리라 다짐했다. 블라드는 피신 도중 웅장한 브란 성에 머물기도 했다. 현재 브란성은 브램 스토커가 흡혈귀로 묘사한 드라큘라 백작의 고향이라는 속설 덕분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소설 속에선 브란성의 흡혈귀가 불사의 몸으로 살다가 결국 심장에 말뚝이 박혀 죽기 때문에 그동안 이곳은 악마의 본거지인 것처럼 그려져 왔다. 실제 드라큘라가 이 성에 머문 시기는 1450년대다. 현재 연구팀은 한때 드라큘라가 머물렀던 이 웅장한 중세성의 본 모습을 복원해냈다. 20세기 초반 루마니아 왕가에 의해 현대화된 성의 내부 구조는 과거 원래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연구팀은 힘들게 입수한 브란성의 평면도를 바탕으로 500년 전 당시 드라큘라가 보았던 원래 모습을 복원해냈다. The tower that you were telling me about, this one, this is actually this one behind us. Exactly, the round tower. But the strategic use of this tower, this was the gunpowder tower. Yeah? The gunpowder tower, yeah. Yeah, yeah. So if we orientate this way, we have the tower behind the tower us. Here. Yeah. And the original entrance to the castle was further. 지금부터 브란성의 중세 평면도와 첨단 영상 기법을 통해 세월의 강을 거슬러 15세기 당시의 원래 모습을 재조명해 볼 것이다. 브란성은 전설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트란실바니아 국경에서 가장 튼튼하고 웅장한 요새였다. 이 성은
중세 공법의 정수가 담긴 걸작이다. The territory around here isn't conducive to significant road-based travel. So just getting the stuff there is a huge, huge undertaking. And then when you're there, to get up this high without the sort of lifting technology we have today, they would have built up scaffolding systems using timber. They would have built off the structure as they go along. They're all very, very big challenges. 불안성은 블라드 드라큘라가 권력상의 새로운 입지를 마련할 도약대에 걸맞은 최적의 장소였다. 이로써 드라큘라의 공포정치 시대가 막을 올렸으며 이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루마니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역사에 착수하게 된다. 소설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흡혈귀로 불리게 된 블라드 드라큘라는 1456년에 이르러 루마니아 왈라키아 공국의 권좌를 차지하게 된다. 현재 연구팀은 드라큘라의 사라진 세계를 조사 중이다. 연구팀은 드라큘라가 집권 초기부터 대역사에 착수해 점차 자신의 세력권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했던 과정을 밝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 드라큘라는 이름에 따른 명성을 지켜야 했다. 블라드 드라큘라는 왈라키아 공국의 전 통치자이자 용기사단의 수장이었던 부친 블라드 드라쿨의 이름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그 후 용은 드라큘라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 됐다. Draculea. He was the son of Vlad Dracul. And also there's the connection with Dracul itself, which means the devil. 악마의 아들이란 이름의 드라큘라는 전통에 따라 타르고 비스테를 왈라키아의 수도로 삼았다. 극에 달한 드라큘라의 공포 정치가 자행된 이 도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악명을 떨쳤다. 하지만 드라큘라 자신 역시 이 도시에서 죽음의 위기와 맞서 싸워야 했다. This is not only the capital of his realm, but it's also the capital of political assassinations. It's also the capital of intrigue. 독약을 이용한 암살 위협에 시달렸던 드라큘라는 충직한 시종이 먼저 모든 음식을 맛본 후에야 수저를 들었다. 정적이었던 왕자들은 보야르라 불렸고 전통적으로 왈라키아의 정권을 장악했으며 블라드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력이었다. 죽느냐 죽이느냐의 게임이었던 것이었다. For generations, the Vlachian landowners had changed their loyalty back and forth and back and forth. And in order to retain power, Vlad has got to get rid of the boyar. 블라드는 보야르 계급과 사적으로도 깊은 원한을 맺고 있었다. His father has been murdered by the boyars. And so here is a man, I think, bent on vengeance. He's got a score to settle, and he does. 하지만 드라큘라에겐 보야르를 제거하기 앞서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현재 피어만 남은 이곳에서 500년 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대역사의 기치를 올리게 된다. It's all part of his cunning plan to build this image, if you like, this image of power, this image that he's in control, the impression that he is the great leader, the mighty voivod of Wallachia. 타르고 비스테의 웅장한 왕궁은 드라큘라의 조부 때부터 건설된 것이다. 드라큘라의 부친은 이에 폭 18m의 해자를 추가로 건축했다. 하지만 이 왕궁은 드라큘라 대에 이르러 모든 선조들의 위협을 능가하는 웅장한 규모를 갖추게 된다. 왕궁 내부의 그레이트 홀은 그 넓이만 280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규모로 확장됐으며 드라큘라가 직접 도시 전체를 내다볼 수 있을 웅장한 규모의 감시탑도 건설됐다. 또한 왕궁 전체를 에워싼 방벽은 그 두께만 1.5미터에 달할 정도였고 그레이트 홀 지하의 포도주 저장고도 블라드의 포부를 충족시킬 만큼 웅장했다. What we have here is a huge volume of space. And that volume was created through the construction of barrel-vaulted cellars. 이 아치 구조는 전형적인 비잔틴 양식으로 건축된 것이다. 이 아치 구조는
포머라 불리는 목재뼈대를 세운 후 벽돌을 둘러 완공한 것이다. 이 공사는 반드시 숙련된 석공의 감독하에 진행됐으며 석공은 일의 성패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다. Traditionally, when you remove the formwork from a fresh arch, the master mason has to stand underneath and be the first one there when the formwork's removed. So if it's ever going to fall on anyone, it'll fall on him.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 거대한 포도주 저장고가 단순히 왕궁의 창고가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장소라 믿는 사람들도 있다. 블라드의 전용 고문실이란 소문도 이에 포함된다. 19세기에 복원된 이 탑은 블라드 드라큘라가 타르고 비스테에 건설한 가장 놀라운 작품이라 평가된다. 강에서 가져온 돌로 건축한 기초 위에 벽돌을 쌓아 완공한 이 탑은 18m에 달하는 높이에 걸맞은 멋진 전망을 자랑한다. 완공된 블라드의 왕궁은 여러 겹의 방벽으로 둘러싸인 철옹성이나 다름없었다. As a defensive position, this structure appears to be well set. You can defend progressively backwards, so you have a succession of hurdles to overcome. Once you've got over that one, you're in the moat, and people are still lobbing stuff at you. Once you've got over that one, everyone runs back inside there, and they're firing at you from the tower and from the roofs and from everywhere else. You can imagine the life toll will be fairly severe for the people attacking it. 수도인 타르고 비스테가 난공불락의 사령부로 탈바꿈하자 드라큘라는 정적인 보야르의 숙청을 개시했으며 역사 양명을 떨칠 잔인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 only way Vlad could get rid of the boyar and cement himself in power was to kill them all. 드라큘라는 1457년 부활절 주일에 자신의 평생에 걸쳐 가장 잔혹한 숙청을 개시했다. 이를 위해 왕궁의 홀에서 연회를 열어 보야르 계급을 함정에 몰아넣었다. Vlad asked them rather pointedly how many lords they had had over a 50-year period, and most of them couldn't answer him because they'd had so many. And the reason they had so many is that they had been removed by force by those very boyars, which was exactly the answer that Vlad wanted. They were condemning themselves out of their own mouths, and so, according to legend anyway, he had them impaled, 500 of them. 당시에도 말뚝 처형은 극도로 잔인한 처형 방식으로 손꼽혔다. Now the common way would be to put your enemy on the end, the sharpened end of this stake, pierce them through the navel or through the heart, and hoist them up and leave them to die, a relatively quick death. That was from the more fortunate, because if he really wanted to make an example of you, he'd take this rounded end and he'd grease it, and then he'd pull your legs apart and insert it into your rectum. So through your bottom and gradually the stake would work its way through your body. This might take a couple of days, okay? So you'd be literally dying for hours. 타르고 비스테는 말뚝에 박힌 시체와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후 드라큘라는 일부 사형수의 목숨을 좀 더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냈다. 이 사형수들은 감옥이나 다름없는 트란실바니아 경계의 산꼭대기로 이송돼 실제 드라큘라의 본거지였던 요새를 건축하는 공사에 투입됐다. 이후 드라큘라는 이 상체에서 본격적인 공포 정치를 펼쳐나가게 된다.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 I feel alive. 결정적인 순간. 당신의 비즈니스가 멈춘다면 신도리코 넌스톱 솔루션으로 비즈니스는 멈추지 않는다. Technology Spirit 신도리코.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위대한 비단길,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낸 건축 비법, 이 잊혀진 제국의 건설을 파헤친다. 최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복원한 제국의 건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 대국이 된 러시아. 크렘린궁,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제국의 번영과 멸망을 이끌었던 건축물을 살펴본다. 제국의 건설, 러시아.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바르제슈강에서 450m 높이로 가파르게 솟아있는 산정상인 포의 날이라 불리는 고대 요새가 자리잡고 있다. 이 요새가 바로 실제 드라큘라의 성이었다. 이 성은 그 위치가 가장 중요했다. 블라드 드라큘라가 통치한 왈라키아의 국경에 위치한 이 성은 트란실바니아의 산악 영토와도 맞닿아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 성은 변함없이 외딴 곳에서 자취를 숨기고 있다. 연구팀은 포에나리 성을 조사하기 위해 무려 1480계단을 올라야 했다. 현재 연구팀은 이 유적에 존재하는 고고학적 증거를 조사함으로써 포에나리 성을 복원하고자 노력 중이다. 당시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드라큘라는 포에나리 성을 주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했다. And you see here to the south, we have Vlad's lands, his Wallachia. And of course, 50 miles beyond those mountains, you have Târgoviște, his very own capital city. But of equal importance, and over here to the north, you have Transylvania. Transylvania, which of course included a couple of Vlad's strongholds, and equally importantly, this was the prime position from which he could deal with those pesky Transylvanian Saxons. 트란실바니아를 지배하고 있던 부유한 색슨족 집단은 블라드 드라큘라의 권좌에 공공연한 위협 요소로 작용했다. 당시 발빠르게 성을 건축해야 했던 드라큘라는 독창적인 공법과 노예 노동력을 적극 활용했다. 드라큘라는 과거 자신의 조부가 건축한 감시탑 주변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블라드의 원대한 포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성체 규모를 포에나리 정상에 국한하지 않고 더욱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다. 당시 건축공법에 관한 실마리는 현존하는 성의 방벽 유적에 숨겨져 있다. 회색의 석재 기초 위에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려 완공한 성의 방벽은 기묘한 색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 It is a very, very unusual structure because of the combination of the stone and the brick. I would have expected here to have seen the whole thing constructed in stone. Perhaps it was actually easier to build in brick. It certainly would have been an awful lot quicker. 이 성은 좁은 산정상에 자리 잡고 있지만 방벽의 두께는 무려 2.7m에 달한다. Very strange. 이와 같은 구조는 비잔틴 공법을 바탕으로 건축된 것이다. The Byzantine style was first of all to build the two external walls in brick and then to infill those walls with rubble. The combination of the outer wall, the inner core and the inner wall together make this an absolutely solid structure. 포에나리 주변이 지진 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방벽의 결합 상태 역시 성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건축가들은 회반죽을 사용했다. This is what lime in its putty form actually looks like. It's like a very
rich whipped cream, effectively. But because it's lime, it won't completely set in this sort of situation. And therefore, it allows flexibility. It allows the walls to move, which, of course, is going to be very useful in an earthquake situation. We won't suffer severe cracks and damage in the same way that you would if you were to use cement. 이런 공법 덕분에 드라큘라 성의 방벽은 수많은 대지진을 겪었음에도 대부분 오늘날까지 건재하다. 드라큘라의 성체는 부활절 주일에 타르고비스테에서 대량 학살을 면한 귀족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 완공됐다. 하지만 포의 나리로 끌려간 귀족들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사슬에 얽매이게 된다. Valachian Chronicles report that these men and women worked so hard, they worked until their clothes fell off. They were naked, quite literally. 하지만 강제 노역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숙련된 장인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독창적인 공법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성의 지붕은 빗물을 모아 수조로 공급하는 구조로 건축됐다. It's constructed in stone, which is it's called rabbiting. And basically, it's cut in the angles of the stone so that the next stone sits in exactly against this one. But what this actually shows is that when this was constructed, whoever was involved in the engineering side of things really understood the whole process of stone construction, of what was needed to hold water for a castle of this size and quality. 드라큘라 성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산 아래쪽의 강 골짜기에서 공수했다. 모래는 회반죽에 쓰였고 자갈과 쇠석은 비잔틴 양식의 방벽 내부를 채웠으며 성의 기초를 다지는 데는 강가의 단단한 암석을 이용했다. 심지어 벽돌까지 성 주변에서 불에 구워 제작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웅장한 성이 세워진 것이다. 완공된 포에나리 성은 산정상을 빈틈없이 차지했고 10m에 달하는 폭과 55m의 길이를 자랑했다. 산정상에 자리 잡은 드라큘라의 요새는 철옹성이나 다름없었으며 주변의 산맥 사이로 이어지는 핵심 전략 통로를 장악했다. 하지만 트란실바니아 경계 너머에서는 성가신 색슨 상인들이 드라큘라의 대항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색슨족은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블라드의 정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You could argue that this castle provided Vlad with the essential springboard via which he could go and deal with the Transylvanian Saxons. He made them realize that if they were going to have their commercial ways, they were first and foremost going to do what he said. 이는 곧 색슨족과의 전면전을 의미했다. 블라드 드라큘라는 유럽 최고의 요새로 손꼽히는 도시의 방어벽을 뚫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했다. 이로써 드라큘라는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올렸다. 게르만족의 연대기에서는 실제 루마니아의 왕자였던 블라드 드라큘라가 1459년을 기점으로 공포 정치를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잔악무도한 통치를 통해 드라큘라는 공포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드라큘라가 브란성에서 군사를 규합해 트란실바니아로 진격하자 색슨족 상인들은 정권 전복을 기도했고 드라큘라는 이를 응징하고자 했다. 지금은 현대의 도시 속에 자취를 감춘 색슨족의 근거지 브라시오브는 중세 트란실바니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튼튼한 방어력을 갖춘 도시였다. The Saxons had been siding with Vlad's enemies. They were untrustworthy and they were foreign anyway. So in Vlad's book, that's fair deal. 오늘날 이 그림 같은 마을에서 550년 전에 발생했던 혈사의 흔적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드라큘라의 브라쇼브 침공엔 난관이 많았다. 도시의 방어력이 워낙 철통 같았기 때문이다.
최고 두께가 4m에 달하는 거대한 방벽이 색슨족의 도시 전체를 에워싸고 있었으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루까지 세워져 있었다. 이 도시의 보루는 직조공 길드에서 관장했다.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tifications that has survived, fairly intact. And in terms of its architecture and form, it's extremely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defensive systems of the early 15th century. 방벽 내부에는 다층식의 목재 회랑이 건축돼 있었다. What we see here is very, very high quality work in oak. And we have the roofs at the moment are covered in snow, but underneath that snow is timber roofing. 방벽 외부에는 화살 구멍과 총안이 뚫려 있었으며 이는 후에 대포와 장총 공격 거치대로 활용됐다. 색슨족은 철벽 같은 요새 방어력에 전적으로 의존했지만 드라큘라는 이를 능가할 책략을 마련했다. 색슨족의 마을에서 성장한 드라큘라는 이들의 공격법에 익숙했고 정면 공격이 패배의 지름길이란 것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드라큘라는 야간에 브라쇼브를 급습해 교외 지역을 공격하면서 색슨족이 방벽 뒤로 대피하지 못하게끔 선수를 쳤다. 드라큘라는 모든 포로를 말뚝에 꿰어 언덕 주변에 매달았는데 색슨족의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가 수천에 달했다. The execution took place on the hanging hill, which is behind this mountain. 브라쇼브를 공격한 후 도시 곳곳에 색슨족을 말뚝에 꽂아 매단 드라큘라는 생애 최대 악명을 구가했다. 이후 시체 사이에서 저녁을 먹는 드라큘라의 모습이 회자되면서 블라드 드라큘라와 흡혈귀 사이에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는 설도 존재한다. Impalement is a slow process. It can't be done quickly, especially with large numbers. Then he would have been having a meal while he was watching it. But he's not actually drinking their blood and he's not eating their flesh. There is nothing cannibalistic, I don't think, about blood. 색슨족의 호사가들이 이와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유는 분명하다. 드라큘라에게 사악한 존재라는 영원한 악을 짓고자 했던 것이다. The woodcuts themselves, of course, are propaganda. They are the early version of video nasties, and people wanted to look at them and gawp, and they paid good money to do it. 드라큘라는 브라쇼브를 정복한 이후 오스만 제국으로 시선을 돌렸다. 당시 이슬람계의 최강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거대한 세력은 블라드의 영토와도 맞닿아 있었다. The Ottoman Turkish Empire were continuing to look westward, look towards Europe as the next place they were going to conquer. And aside from a few hill tribes like the Valachians, there was nothing to stop them. 하지만 블라드 드라큘라는 항쟁을 결심하고 왈라키아 남부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라큘라는 이 지역에 벽돌과 석재로 웅장한 새 왕궁을 건설했다. 하지만 이 왕궁은 5세기 전부터 오늘날까지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었다. 현재 부크레슈티의 거리 밑에는 한때 웅장함을 자랑했던 건물이 잠자고 있으며 이 고대 방벽 속에 숨겨진 위협의 증거는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상태였다. We're always thinking of, you know, Vlad as defending and fighting, but don't forget he was a man with a great deal of commercial nous, and this was an extremely important economic route. 블라드는 터키가 이 무역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깨닫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 왕궁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He called in Transylvanian stonemasons. He also called in approximately 1,000 workers to make sure that this was erected, and this was erected quite quickly. 이 터널을 발굴한 결과 서둘러 완공한 티가 역력히 드러나는 간결한 구조의 건축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Altogether, it was a functional fortress as opposed to a sort of exotic palace. 후대 통치자들이 개축하고 확장하긴 했지만 건물 기초를 들여다보면 그 진정한 역사가 드러난다.
take this piece of wall here. You have in the middle brickwork that dates back to Vlad's time. Now, on either side of that, you see brickwork that's been added on at later dates. And I think that's what's the sort of most fascinating part, if you like, because you have archaeological evidence from the 14th century, also the 15th century, the 16th century, the 17th century, the 18th century, and the 19th century. 이제 첨단 영상 기법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이 드라큘라 왕궁의 본 모습을 되살려 볼 것이다. 이 왕궁은 사령부 요새인 동시에 블라디의 서쪽 국경을 지키는 핵심적인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드라큘라는 왈라키아를 철권 통치로 장악했지만 생애 최대 적수인 오스만 제국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상태였다. 피에 굶주린 독재자였던 드라큘라가 유럽의 기독교 세계를 수호할 영웅으로 탈바꿈할 때가 온 것이며 드라큘라가 세운 성체 역시 그 한계를 시험할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자신의 영토를 요새화된 궁전으로 무장한 왈라키아의 왕자 블라드 드라큘라는 곧 전쟁을 시작할 준비에 돌입한다. 블라드는 1.5m 두께의 웅장한 방벽으로 에워싸인 타르고비스의 왕궁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사절을 맞이한다. 당시 세계 최강의 투르크 군대는 왈라키아의 국경에서 유럽의 기독교 세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당시 투르크 사절이 공물을 요구했지만 블라드는 그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They don't remove their turbans. And Vlad asked them why they were being so insulting, and they said it's not our custom. We never remove our turbans. So he ordered then that they could never remove their turbans because they were to be nailed to their heads. 마침내 1461년 겨울, 드라큘라와 오스만 투르크는 전쟁에 돌입한다. 상상을 초월한 스피드와 배짱을 앞세운 드라큘라는 철저한 전략 하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적의 영토로 진격했으며 누구든 앞길을 막는 자는 자신의 칼로 휩쓸어버렸다. Like Vlad could not hang back in battle. He had to be physically courageous. Otherwise, he was nobody. 타르고비스테의 안전한 요새로 복귀한 블라드는 1462년 기독교 세계의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변 왕국의 원조를 요청하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블라드는 신속하게 자신의 용맹한 전공을 과시하기 위해 전쟁 중에 사로잡은 23,884명의 투르크 포로들의 얼굴에서 코를 베어버렸다.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자 잔혹한 장군이었던 메메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가한 후 3배 이상의 대군을 동원해 블라드를 몰아붙였다. 블라드는 타르고비스테의 철옹성 같은 요새도 장기적인 공성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란 사실을 직감했다. The way you broke down defensive positions like this was either intrigue, where you paid someone to let you in, open the door, or you starved them out. They're a good answer if all you're worried about is someone knocking on your door for a few weeks. If you have to hide here for 3 years, it's not quite so good. 결국 블라드도 어쩔 수 없이 성을 버리고 도주하기로 결정한다. Mehmed was a master of psychological warfare. But what he encountered was an even more powerful psychological warrior. 블라드는 잔혹한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다. 루마니아군을 깊은 숲속에 은폐시킨 다음 기회를 틈타 맹렬한 기습을 감행하고 바로 자취를 감췄다. For Vlad, it's like being a big shark. If you stand still, you die. 투르크군이 계속해서 진격하자 블라드는 적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블라드는 야간 기습을 감행하고 우물에 독을 풀었으며 농작물을 불태웠다. 심지어 병자에게 돈을 주고 트루크군 진영에 침투시켜 전염병을 옮기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 적의 공포를 조장하는 블라드의 심리 전술은 타르고비스트의 방벽 밖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자신의 왕궁을 포기하면서 투르크 군주의 뇌리에 영원히 새겨질 잔혹극을 연출했다는 것이다. 이후 블라드는 새롭게 투르크식 별명을 얻었다. 말뚝 살인자 군주란 뜻의 카지클리바이로 불린 것이다. Mehmed himself, who was a frighteningly cruel man, turns away. The sight of 20,000 corpses with their bowels spilled out down poles was enough to take a seasoned, young, fit soldier like Mehmed II and send him running. 결국 공포에 질린 투르크의 군주는 드라큘라와의 전투를 부하들에게 맡기고 귀국해버렸지만 드라큘라는 곧 남은 투르크군의 진격에 밀려 자신의 본거지인 포의 나리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성까지 쫓긴 것이다. 난공불락의 이 요새의 경우 정면 공격은 문제없이 막아냈지만 적이 장기적인 포위 공격을 펼치면 죽는 이만 못한 고통에 시달렸다. 투르크군에 사로잡혀 고문당할 거라는 공포심이 성을 휩쓸자 드라큘라의 아내는 흉벽에서 몸을 던져 절벽 아래의 강에 시체만 남겼다. 그 후부터 이곳은 왕비의 강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블라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을 탈출해 다시 싸우리라 다짐했다. 포에나리 성 수 킬로미터 근방의 아레프 마을에서 연구팀은 당시 드라큘라의 대담한 탈출기에 관한 이 지역의 신화를 접할 수 있었다. Stimați oaspeți, cu permisiunea dumneavoastră, crede că tu ești... The villagers take great pride in the way in which they've helped shape history, how they helped trick the Turks. And basically, they devised a plan whereby they turned their horseshoes the wrong way round and reattached them onto their horses. And then they led Vlad away on these horses in the dead of night. So, of course, the Turks, when they saw the footprints, thought he'd gone into the castle, but in fact, he'd actually left the castle unbeknown to them. Mulțumesc foarte mult. Mulțumesc foarte mult. 트란실바니아로 도망친 드라큘라는 망명을 감행한다. 그리고 10년 후 귀국한 드라큘라는 권좌의 반환을 요구했다. 곧이어 부크레슈티의 왕궁으로 돌아온 드라큘라는 투르크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한 방어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하지만 반격을 감행하기도 전에 드라큘라의 치세는 막을 내리고 만다. Vlad's death is shrouded in mystery. He was almost certainly killed in battle, although whether that was in a fair fight in the heat of the moment or whether it was murder, we don't know. I personally subscribe to murder. 민간 전설에서는 드라큘라가 아름다운 스나고프 섬의 수도원에 묻혔다고 전하고 있다. 한때 두터운 석벽이 에워싸고 있던 이 수도원은 후대에 이르러 감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고위급 반역자를 수용했던 이 섬 곳곳엔 유골이 수없이 넘쳐났다고 전해진다. 현재 이 수도원은 드라큘라 팬들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전설에 따르면 드라큘라의 몸은 이곳 제단에 묻혀있지만 그 머리는 잘려져 죽음을 확인하고자 했던 투르크 술탄에게 보내졌다고 한다. 트래디션 앤 위시풀 씽킹 places Vlad in this tomb at the monastery of Snagov, but the tomb is empty. There is nothing inside. 과거 발굴 당시 블라드의 유해가 스나고프에 묻혔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블라드의 무덤 위치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오늘날 루마니아에서는 잔인한 공포 정치에도 불구하고 드라큘라를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다. Vlad is very much the guy on the white horse. I think Romanians today see him as that. He's a freedom fighter. He is a nationalist. He's a man of the people. 드라큘라는 독립국 왈라키아에서 마지막 남은 위대한 건축가였다. 드라큘라 사망 직후 왈라키아를 완전히 장악한 투르크 침략군은 그 후로 상체 건설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드라큘라가 건축한 상들은 흘러간 영화와 자유의 상징으로 남았다. 드라큘라는 타르고비스테의 왕궁을 완전히 탈바꿈시켰고 부쿠레슈티의 기초를 닦았으며 실제 드라큘라의 본거지로 손꼽혔던 난공불락의 포에나리 요새도 건축했다. 이와 같이 역사의 길이 남을 위협을 조국에 선사한 드라큘라의 진정한 유산은 한때 웅장함을 자랑했던 왕궁의 유적에서뿐 아니라 루마니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